나가시는 김에 건강진단 마치시고 일본 온천이라도 들려서 쉬시다 오시는 건 어때요? 신혼여행도 못 가셨잖아요. 회사가 그렇게 오래 비우면 안 돼. 그래도 어머니께서 좀 서운해하실 텐데. 그것보다 겨울 휴가 때 가족 여행이나 같이 가죠. 전부 다 같이. 장사장, 남은 동안 회사 잘 부탁한다. 특별히 그 현금 보유량 매일매일 체크해. 자재값 폭등은 둘째치고 그 후판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수주량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예, 때로는 방패가 칼이 돼서 날 찌를 수도 있어. 큰 방패는 큰 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어쩜 월드형 수주 우리가 안 떼는 게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근데 당신아, 넌 시집 언제 갈 거냐? 시집 안 갈 거면 저 새 얘기하고 그 여성 경영자 과정이나 인수하려니까. 전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여성 인맥 늘리면 되잖아. 너 시집 가겠다고 한 게 언제야? 그렇다고 뭐 일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면서. 식사하시죠. 국 다 식겠어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좀 말 안 할 수 있도록 좀 해봐. 네. 지금 조깅하러 나가려고요. 아파트 앞쪽으로 갈게요. 사실 내가 사는 아파트 현민 씨 아파트 바로 뒷동이에요. 맨 꼭대기층.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곧 나가겠습니다. 이거 구비자 달인물이에요. 환절기 때 좀 마셔두면 좋대요. 고맙습니다. 뜨거워요, 조심해요. 네. 아, 날이 많이 쌀쌀해지네. 겨울 되면 몸이 게을러져서 운동하기가 귀찮아져요. 그래도 꾸준히 운동해야 되는데. 혹시 적당한 헬스클럽 아세요? 헬스클럽 다니게요? 네. 그럼 내가 다니는데 같이 다니지 그래요? 집에서 가까워요? 네. 거리도 가깝고 뭐 시설도 괜찮고 사람도 별로 많지 않고 괜찮은 곳이에요. 선수금 환급 보증은 아직 못 받으셨죠? 알지 발급은 우리한테 맡겨둬요. 오늘 설계실 나갈 거죠? 네. 설계사 직원들하고 미팅 갖고 현장에 가보려고요. 내가 아버지 다녀올 때까지는 뭔가 저 성과가 있겠지. 아버님, 그이는 동진을 떠날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 녀석이 그러는 데는 사역이 네 책임도 있어. 죄송합니다. 아버님이 그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셔야 저도 그 일을 붙잡을 수 있어요, 아버님. 네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생각을 해봐.
당신 병원에 가서도 전화만 붙들고 사업만 하실 거예요? 뭐 하고 싶어서 안 해. 태령이 아빠. 당신 늙는 것 같아요. 뭐야? 언제 은퇴하실 거예요, 당신은? 그만두고 싶어도 뭐 그만둘 수가 없지. 기차가 한참 달리고 있는데 중간에 뭐 기관사가 내릴 수가 있어? 올라갈 때는 올라가야 하니까 그만두지 못하고, 내려갈 때는 내려가니까 못 그만두고. 이게 궤도를 이탈을 하면은 모두가 다 죽는 거야. 당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